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자, 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 자, 뭐를 어디를 좀 지칭한 걸로 보십니까? 아마 그 지난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 실질적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예.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보수층 지지 그리고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이미 그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 구성을 보면은 보수층 36%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또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당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발언은 조금 순화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풀어달라라든지 또는 유엔사 해체와 등치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상당히 그 밀어붙였던 그런 그 전력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한한령이라든지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 소위 삼불 일한 정책을 편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외교적인 언어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는 조금 이렇게 통합을 그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물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의 일베, 그러니까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발언이 좀 지금 조금 센 건 아니냐는 이제 분석도 나오셨는데 자, 어제 있었던 그 대통령의 연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발언이 센 정도가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대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면 극우단체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께서 한쪽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시게 되면 그건 예를 들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지목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아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소위 말씀하시는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 공무원들이 있는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이 관료들하고 지금 또 정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누가 예를 들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저는 보수층을 결집하더라도 본인께서 말씀하신 반정치적이지 않은, 반지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수층을 결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렇게 전 정부를 부정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발언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결국은 여야의 협치가 조금 더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자,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은데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협치가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상당히 그 편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어도 이념에 또는 진영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설득시키지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그 중간에 있는 소위 그 무당층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견인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소속 정당인데 예. 공화당에서 임명을 합니다. 스팀슨이라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쨌든 2차 대전의 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느냐 그랬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끄럽게 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그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잘 안 되는 상대예요. 제가 보더라도 민주당. 그러나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진영의 왼쪽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자, 여야 사이에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80년대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을 초청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과학과 계단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 자, 지금 강연에 나선 함운경 대표. 자, 이분은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투옥됐던 대표적인 86 운동권의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자,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이 한 이야기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오염수 괴담, 오염수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학 때 괴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함운경 대표가 과학입니까? 횟집 사장님이 나오셔서 수산업계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과학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괴담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매우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걸 우리가 괴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예를 들면 과학적 해명을 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으로 지금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원전 사고로 인해서 최초로 나오는 오염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철저한 실험과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여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더 예를 들면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마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괴담이에요. 아니, 일본에서도 마실 수 없다라는 것 같다. 왜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실 수 없는 것들이니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또 우리가 확인해보자라는 것이고 계속 IAEA만 말씀하시는데 IAEA는 예를 들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IAEA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해양 생태계에서 오염이 된 방사능에 노출이 된 우리가 수산물을 먹어서 인간에게 옮겨왔을 때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자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도 있으니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우려들이 있으니 한번 뿌려지면 거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좀 뒤로 좀 늦춰놓고 방류의 시간들을 늦춰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에 현 정부가 훨씬 더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비과학적인 괴담이라는 여권의 주장.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도 반박을 했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 괴담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거든요.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희석시킨 그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맞다고 해서 30년 이상 흘릴 거를 지금 맞다고 해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자,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까지 확인해야 과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그 기준, 방류 기준에 맞추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원전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그런 물들, 자 그런 것들도 어쨌든 기준치에 낮춘 기준치보다 낮은 그런 어떻게 말하면 오염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반박의 이유가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방류하는 오염수보다 실제로 지금 서해안, 우리나라의 서해안, 즉 중국의 동해안이 되겠죠. 거기 엄청난 그 원전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가동하면서 나오는 방류수가 더 더럽다,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예. 우원식 의원이 이런 말 하는 거를 보고 이래서 정치인들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이 방류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과학의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이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해갖고 30년 후에는 아마 그 방사능 방감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깨끗해질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논리에 모순에 쌓여 있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지금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 과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전,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앞으로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를 막는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원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나는 저준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고무장갑 같은 거. 그런 것도 자기 지역에 그런 폐기물 저장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을 향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후쿠시마가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태평양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해류를 그러면 우리가 100%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또 확신할 수 있느냐. 기후변화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강의하셨다는 저분 있잖아요. 한류운동권 이런 얘기하잖아요. 12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난리를 치느냐 그러는데 12년 전에는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지금처럼 방류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자연적으로 방류된 것이 매일 뭐 300톤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수준의 위험도를 가졌던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라든지 벨라루스도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서유럽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영역으로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실수하고 있느냐면은 반대를 하려면 지금 그 과학적으로 좀 그 예를 들어서 뭐 브리핑을 받든지 하고선 반대를 하고 지금 그 민주당과 어쨌든 협업 왜 형태를 치유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과거에 소고기나 사드 반대하던 사람인데 미국산 소고기 얘기했는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까지 4명의 광우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사우디와 영국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라는 거죠.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도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주로는 관광 안 가지만 괌으로는 가잖아요. 괌에 사드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서 싸워야 될 주제는 아닌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런데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2011년 사고가 났으니까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쨌든 그 알프스라는 그 방사능 다핵종 저감기 그 저감기에서 지금 삼중수소가 처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알프스가 가끔 그 문제가 생긴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도 역시 그 방류된 오염수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사고가 난 발전소에서 지금 방류가 된다는 거 물론 희석은 시키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물론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한일 통화 스와프도 지금 이번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화이트 리스트에 올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해야 될 게 많은 건 아는데 예. 이 문제는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나흘 만인 어제 첫 공개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자, 이 전 대표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귀국하셔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셨다고 보고요. 정치 재개, 정치 행보 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제안 걸까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통합의 길로 가면은 두 분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예. 만에 하나 분열의 길을 가게 되면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거든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했고 뭐 조만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만나 뵐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안민석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재명 대표와도 물론 만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찾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는 어떤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에 따라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하고 또 반대로 내부에 갈등이 있을 거라는 판단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DJ와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참배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당 대표인 이재명 당 대표와 좀 적정한 시기에 만나서 당에 단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전 분열은 필패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적전 분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단합은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 기본적인 전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성과 사과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어떤 패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의 갈등의 소재들을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다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죄함으로써 더 폭넓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지층들이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런 좀 어떤 본인 스스로의 좀 정치적인 일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전 지금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정운영 부정층이 한 55%에서 뭐 많게는 6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정신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 또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 또 중도층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와 역할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복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낙마할 때를 대비하자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소위 이 비명계들의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필패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복권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본인의 행보가 저희 좀 국민이 요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